자,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 나를 찬양은 46장.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이 날은 주님 정하신 46장입니다. 이날 주의 정하시 제이픈 날이시 온천한 밤이 슬피 땅을 수여여라 주를 원하시고 사마야리가 내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믿음 전하시 나라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 주가 오셔서 땅을 원하시니 주의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나라 모인 영혼을 호산나 부르세 소하는 천군 천사도 따답하여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에서 23절까지 두 번 했습니다. 벌이 없다는 사도계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얻은 사람이 영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영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다 상속자가 없었고 제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다시 읽습니다. 벌이 없다는 사도계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이 영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주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다 그 상속자가 없었고 제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자라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합리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인하고 실물하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 그 자체가 되시기에 본인도 부활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그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하게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부활 자체가 믿음 그 자체이오니 이를 부인함으로 이단 사유에 비와 같은 이런 변질된 사두개인을 닮지 않게 하여 주옵시오며 마카비 혁명의 그 혁명의 잘못된 변질로 인해서 그들이 진정한 사두개인을 큰란으로 큰란 공동체로 내쫓아버리고 자신들이
변질된 권력자들이 사두개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은 진정한 사두개인이 아니요 오직 세속적인 권력을 얻기 위한 세속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로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는 이러한 사두개인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오며 사두개인의 그 근본을 알므로 말미암아 권력과 세속에 물들어 버린 이들을 닮지 않는 귀한 나눔의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자 사두개인인 에시나파, 마카비 혁명 이후 쫓겨남.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에 이사야서 다니엘서를 필사함. 왼쪽에 있는 그 책상이 필사를 했었던 쿰란의 그 공동체들이 성경을 필사했던 그 책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쿰란 공동체는 왼쪽의 책상을 이용하여 성경을 필사하였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의 광야의 외침은 이들 공동체와 어느 정도 유사점을 가집니다. 자, 성경에서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두개인은 에스네 마카비 혁명 때에 진정한 사두개인은 쫓겨나게 되었고 쿰란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그 에스네 진정한 사두개인의 신학파는 이사야 다니엘서 두 가지를 필사를 했었던 분들이죠. 이두 가지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필사했다는 것은 부활을 진정한 사두개인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 굉장하죠.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성경을 필사했던 그런 책상인 것, 쿰란 공동체가 썼던 책상인 것이고,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뭐 사가랴의 그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변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변질되지가 않았더라면 그 제사장 공동체의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사두개인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그들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두 가지 부류의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추측이건대 순수함을 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쿰란 공동체 여론도 속하지 않았는가. 광야의 에시네파들이 진정한 사두개인 에시네파 쿰란 공동체가 광야에 있었기에 샤이 근처에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어느 정도 속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유사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긴 한데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고 9절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성경 속에 사두개인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길거리 이단일 뿐입니다. 현재 수많은 이단이 성경 신약을 부인하여 이단이 된 것처럼 그냥 자신의 세속적 욕심을 이루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속된 집단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마카비 혁명 이후 정통 사두개인을 사회로 몰아내고 자신들이 기득권을 차지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조가 하시몬 왕조인데 그들은 정치 분야 왕조뿐만 아니라 종교 분야 제사장의 일도 그들이 동시에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 정통 사두개인이 가짜 사두개인의 무력에 도망을 하여 쿰란 동굴에서 신앙을 지켰고 그들이 성경의 사본들을 지켜낸 장본인들입니다. 당연하고요. 사본들을 지키는 장본인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외식 침략 속에 성경 사본의 유출과 파괴를 막기 위해 어쩌면 쿰란궁 동굴로 그들을 이주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의 사본이 계속 솔로몬 성전에 있었더라면
해결하고요. 마카비 혁명 이후 헬라와 로마의 침공에 성경 샤본이 남아 있을 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9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자네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했나이다. 이 본문의 배경은 계대결혼이라는 계명에 준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과 속이지 않으려는 신앙을 유지하려는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배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들의 의미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연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림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도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아내 이름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요.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에게 앞에서도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런 것은 자꾸 남편이 뭐 죽는 일이 많다라면 그 아내들이 뭐 남자가 이스라엘에 부족하다면 다른 민족의 남편들과 결혼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방지하고 나 형제가 한 명이라도 살아 있다라면 그 형제의 씨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혈통을 계속 잇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어쨌든 계획은 나쁘진 않습니다. 자꾸 우상을 숭배하는 외국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 보존 차원에서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0절,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자, 이 얘기를 하면 다섯 명의 남편을 취하였던 물가연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성경을 여러 주석을 통해 깊이 안 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설교를 만들려다 보니 자기 목숨에 빠지다 보면 성경 자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외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수와 함께 여러분의 목숨을 존경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찾는 것은 구절강의 장점이지요. 다섯 명의 남편을 취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무조건 타락하여 몸을 아무나 주는 여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계대결혼 율법에 의해 자신의 첫 남편이 죽고 둘째인 동생 등 형제 등과 함께하여 그 씨를 이으려 하였으나 계속 실패하여 마지막 막내나 건강한 형제 하나와 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가성인 우물가 여인은 타락한 여인이 아니고 가장 율법을 잘 그리고 완벽히 준행한 준수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자, 우물가의 여인은 다른 이런저런 남자들과 몸을 섞는 그러한 음란한 여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뭐 칠형제, 오형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쟁 중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겠죠. 계속 형제와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한 가정의 남편들, 그 형제들과만 이렇게 씨를 받아 보존하려 하다가 마지막 하나 남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물가의 여인은 사실 타락한 여인이 아니고 율법을 잘 준행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고, 방송 설교도 듣지 못했고, 성경을 오늘 깊이 연구할 때 알아낸 사실입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우리들의 짧은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없으십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집시다. 좀더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예심을 만나면 모든 고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혈적으로 있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 것입니다.
신앙은 부활의 믿음으로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녀는 시가 아닌 믿음의 실을 영원히 이 만남에 기록되므로 영원히 믿음의 실을 보존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가 성경인의 그 만남을 계속 이어 보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더 생기는 것이죠. 자, 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앙의 실을 건물된 교회로 목회자라는 직분으로 또는 수많은 공동체로만 이루어야 믿음의 대가 이어지나야 아닙니다. 큰란 공동체는 오직 성경으로 그 믿음의 실을 이어왔습니다. 성경이라는 매체로 이어온 것이죠. 바로 매체입니다. 지금 유튜브라는 매체로 그 믿음의 불을 이어옵니다. 이 불을 받고 묵상한 자가 그 마음의 DNA를 받고 자신과 다른 이에게 그 신앙의 불을 도시에 시골에 불타올라 영원히 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1절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사도계인의 뿌리가 권력을 얻고자 제사장 권력도 빼앗아 권력을 얻고자 하는 금생적인 세속적인 생각만으로 가득한 집단이었기에 죽은 뒤 이생을 무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을 봅니다. 부활 부인하고자 그들의 심리를 보면 하나네가 일곱 명의 남편을 취하였으니 부활의 세상이시여 하나네와 일곱 명의 남편이 한 가정이 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과연 부활 이후 왜 세상이 있겠느냐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성적인 관계, 혈통 관계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지만 죽은 이후의 세상은 더 이상 성적 관계도 없고 서로 믿음의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이 생의 세상에서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모두가 신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됩니다. 수가 성년이든 온전한 남편 예수님을 만났기에 더 이상 혈통의 남편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남편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이 남습니다. 그 관계는 영적인 남편이요. 더 이상 성적, 혈통적 의미는 이 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세속적인 가짜 사도계는 현세의 삶을 죽어서 이후의 삶과도 하나가 같이 이어진다는 망상에서 이어지는 불신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일곱이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진짜 사도계는 실화 쿰란 공동체를 내쫓는 가짜 사도계는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시점 이미 성경이 다니엘과 이사야서를 통해 부활을 공시에 놓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상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력으로 얻은 종교인이라 꼬리표는 오직 권력을 누리기 위한 미션이며 백성의 돈을 쉽게 취하기 위한 구색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의 벨부터 자신의 망상을 예수님을 제거해서라도 관철시키려는 지극히 금생을 위해서는 불신자들입니다. 다음 부활을 명하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봅시다. 구약에 실제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도 사도계는 이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입니다. 세속적인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있을 것이며 이사야서 26장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리이시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23절 일곱 사람이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 도마에게 선포하십니다.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뿌리를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면 기준이 아닙니다. 금시는 일시이며 미래는 영원한 삶의 기준이며 미래가 다이며 미래가 영원입니다. 주님의 삶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영원한 진짜 그날을 위해 우리는 매일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광고 잠시 나누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포기하고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우리의 가련한 인생을 들어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두 날개를 위해 활용할 때는 잘 활용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직장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세상의 모든 시험에서 이겨 승리하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계속. 이제 수술이 얼마 안 남았죠. 최강민군 수술이 잘 되기 위해. 후진우님 항암 치료. 더 나은 직장에 이직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하고 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기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